기름을 엊그제 넣은 것 같은데 벌써 떨어졌네. 고급 휘발유 가득이요. 네, 예. 가득이요. 사장님 잠시만요. 뭐 좀 넣을게요. 사장님 이제 주유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내미온입니다. 자동차의 엔진은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성능에 문제가 발생되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엔진 내 발생되는 카본 퇴적물로 인해 출력과 연비를 감소시키는 것을 들 수 있겠네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소개하는 연료첨가제 검아웃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연료첨가제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그러나 검아웃은 저도 사용하면서 효과를 직접 느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검아웃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검아웃은 좋은 원료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즉, 엔진의 고온을 버티고 연소실까지 살아서 진입하는 폴리이더어민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사실 폴리이더어민은 타 원료보다 원가가 비싸 국내에 있는 다른 제품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폴리이더어민은 엔진의 연소실까지 잘 진입해 흡기밸브, 카브리에이터, 인젝터 등의 주요 부위에 퇴적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따라서 검아웃은 사용 후 효과를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아웃의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유 전에 검아웃을 주유구에 넣고 주유를 가득하고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제가 검아웃을 사용 후 체감한 효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10년식 9만 킬로를 넘게 주행한 차량에 검아웃을 주입하였습니다. 일단 엔진 소음 부분에서 눈에 띄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검아웃을 넣기 전에는 78dB로 시끄러운 음악 정도의 수준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아웃을 넣고 일정 거리 주행 후에는 65dB로 소음 수준이 상당히 감소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엔진의 진동 여부도 넣기 전과 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검아웃을 넣기 전에 엔진룸 위에 병의 진동을 살펴보세요. 사실 엔진룸 위에 병을 세워놓기도 힘든 진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아웃을 넣은 후에는 병의 진동이 상당 부분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엔진 진동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이며 검아웃이 엔진 내부에 잘 진입해 좋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럼 제조사가 공개한 검아웃을 넣은 후 개선된 피스톤의 상태를 살펴볼까요? 검아웃은 인젝터, 인테이크 밸브와 포트, 피스톤 상부, 실린더 헤드의 카본 퇴적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마찰 감소와 연비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래도 검아웃을 사용하지 않으실 건가요?